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채널 김 기자입니다. 그래미가 또다시 방탄소년단의 의상을 경매에 올렸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수많은 BTS 팬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9월 14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그래미가 레전드 스타 자선 경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래미 이번 자선 경매는 레전드 가수, 레전드 배우, 레전드 스포츠 스타들의 소장품들이 참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그래미의 레전드 스타 자선 경매 또다시 방탄소년단의 의상이 올라와서 전 세계 BTS 팬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레전드 스타 자선 경매는 방탄단 멤버들이 라이프 고즈온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의상 7벌이 기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9월 14일 현재 방탄소년단의 라이프 고전 뮤직비디오 의상은 5만 달러 약 7천만 원의 입찰이 들어가 있으며 현재 입찰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조만간 8만 달러 약 1억 원을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그래미 레전드 스타 자선 경매는 방탄소년단 이외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비 의상, 비틀즈의 포토, 레이디 가가의 무대 의상, 테일러 스위프트의 무대 의상, 퀸 멤버인 프레디 머큐리의 자필 악보 등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소장품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라도나, 호날두, 메시,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의 유니폼과 브루스리의 용쟁호트 쌍절곤 등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미는 지난 2020년 이후 방탄소년단의 소장품들을 경매에 올려서 약 10억 원 이상의 경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